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슬리표입니다. 대전의 창업 지원 기관 중에 하나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현재 무료 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데요. 어디냐고요? 바로 2층 원스톱 상담센터로 가시면 매일 다른 멘토님들이 계시고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끼리 딜리 이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아서 이 멘토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끼리 딜리는 입주민끼리 서로 간 김에 사다 주는 이웃끼리 배달 서비스인데요. 현재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운영 중에 있고 대전 시내 한 아파트에서만 홍보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고민이 생겨서 멘토링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고민이 무엇이냐 하면 딜리는 본질적으로 이웃끼리 서로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딜리가 배달을 해주는 배달 대행업체가 아닌데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배달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회원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딜리인 제가 딜리가 배달해 드려요 하는 날에만 주문이 3, 4건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서 대전 시내로 확장하면 좀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멘토링을 받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현재 딜리 카페 회원 수가 100명인데요. 이 100명의 숫자는 시장 검증을 하기에는 충분한 숫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달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회원이 한 명도 없었다면 이것이 대전 시내로 확장한다 하더라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웃끼리 서비스가 아니라 딜리가 배달해주는 이 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고도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딜리가 배달해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3, 4건의 주문이 들어왔는 이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충분히 니즈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잘 고도화 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끼리 딜리는 이웃끼리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딜리가 배달업체로서 차별화를 두고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케아 몰도 있고 코스트코 몰도 있고 또 이마트 몰도 있고 이러한 온라인 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딜리에게 배송료를 지불하고 주문을 한 것은 그 이유가 뭘까? 그 니즈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하는 그런 특장점을 잘 파악을 하고 이것을 잘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배달이 안 되는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의 베스트셀러라든지 아니면 엄마들이 직장인 엄마들이나 아니면 아기 때문에 집 밖으로 잘 나갈 수가 없는 엄마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 이런 특장점을 잘 살려서 딜리만의 색깔을 입혀서 배달업체로 한번 고도화해보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배달 서비스가 버스를 타고 가는 느낌이라면 딜리는 택시를 타고 가는 느낌. 주로 주문을 하는 엄마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옆집 엄마가 배달해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종합 정리를 해서 고도화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말은 참 쉬운데요. 이제 이거를 정말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하나 좀 또 고민이 생기기는 했는데 어쨌든 방향은 잘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딜리는 조금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고 이것을 잘 다듬어서 다시 새로운 서비스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